뭐야? 누구야? 누구세요? 자기야 잠깐 왔다. 여신 거야? 나 말하는 거예요?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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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150만 축하합니다. 뭔 소리지? 뭔 소리지? 뭔 소리지? 150만 축하합니다. 154는 김재원의 150만 축하합니다. 아, 제가 164만에서 150만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심심해서 놀러 왔어요. 와, 150만 축하드려요. 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오늘 그래서 왜 오셨어요? 응? 그냥 옆에서 구경하러 왔습니다. 사실 여기 아 구라가 아니고요. 150만 자축. 어 자축이긴 하지. 역주행에서 브레이브걸스 보고 있냐? 한 평생이 지난 후. 아니 박지 화보지 왜 안 오지? 아 궁금하긴 하다. 나도 화보지 왜 열심히 찍은 거야? 모르겠어. 모르겠어. 뭐야? 고양이 잡은 거겠지? 놀래라고. 살구. 살구가? 살구가 눈이 아파? 알레르기 있어가지고. 아까 옷 벗고 신나 있던데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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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누구야? 이 친구야? 아니 나 오늘 혼자 왔는데? 아 진짜 몰라? 누구야? 아니 나 몰라. 어 나 진짜 몰라.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울고 누구야? 아 은별이야? 아닌데? 자기야라는데? 뭐야? 누구야? 누구세요? 자기야 잠깐 왔다. 여신 거야? 나 말하는 거야? 얘 말하는 거야? 아니 나는 여기 처음 왔어 오늘. 누구세요? 혜원 오빠 잠깐다. 어? 저요? 형 나오래잖아. 형인데? 아니 누구야? 네가 데려왔어? 아니 나 안 데려왔어. 나 아까 집에 계속 가만히 있었잖아. 내가 잠깐 마이크 어떻게 꺼? 마이크?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? 살색이요? 이상한 사람인데? 아 진짜 왜? 누구야? 네가 데려왔어? 아니 나 안 들었어. 형 여자친구야? 그 맞긴 해요. 저 사실은 제일 좋아하죠. 일단 나가 있어봐. 어, 나가 있어. 누구야? 나가야 돼? 뭐야? 내가 나가 뭐 어떻게 어떡하지? 누구야? 우리 사귄 지 얼마나 됐죠? 아니 그런 거 부끄럽게 말하면 어떡해 여기서. 뭐 진짜 여자친구예요? 저희 며칠에 사귀었죠? 뭐야? 아니 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. 미안해 자기야. 내가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언제 사귀었죠? 우리 몇 살 차이죠? 아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러는데. 네 우리 며칠 사귀었어요? 그럼 각 잡을 때 맞으라니까. 아 그래요? 방송 뭐야 이거? 아, 그래요? 아니 저희 눈이 되게 예쁘신데? 저희 진짜 사귀어요? 난 나쁘지 않을지도. 대체 누구야 근데? 나는 모르는데? 나와봐. 우리 나오는데? 나 나가봐야 되는 거야? 응. 뭐야? 어 네 그럼 저 뭘 해야 돼요? 나 뭐라 불렀을까? 아니 그 사실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문에서 안 나가는 거 아니야. 아니 뭔데? 아니 진짜 뭔데? 나 이게 몰카하는 거지? 아니 그게 아니고. 아 진짜 몰카하는 거야? 우리 엄마 아빠가 알고 되게 지금 처음 보는 분인데. 아 진짜 몰카하는 거야 나 지금? 나 나가야 돼? 아니 나 몰라. 너 뭐야? 뭐 진짜 나 몰카한 거 뭐지? 마크 건전해.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? 나 집에 아까 형 9시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가만히 있어서 혼자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뭐야? 몰카인가? 몰카인가? 몰카예요. 제가 몰카한 거거든요. 아 씨, 몰카인가 봐. 내가 했는데 봐. 어. 초대손으로 돌아왔습니다. 김재원입니다. 오늘은 유튜버 집에 이어 쳐들어가서 사건 사고 만들기. 예, 그거고요. 밖에는 여성분은 여포님입니다. 여포님이고 원래 나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혜원이 형이 나갈 줄 알았는데 유튜버 잡겠다고 그 와중에 문 앞에서 계속 서서 안 나가가지고 원래는 그냥 혜원이 형 집 놀러 오려고 했는데 이 형이 예전에 저희 집에서 밥 먹고 안 치고 가가지고 자 이렇게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. 오빠 우리 이렇게 된 거 듣기로 했지? 수행을 해야겠군요. 네, 그렇게 가져오세요. 두 시간 동안 좁은 곳에서 숨어 있었대요. 돼지 또 시켰어. 저 아까 재원이 와 있을 때 운동하고 와가지고 빨개 벗고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. 팬티도 한 장 안 입고. 근데 어딘가 있었대요. 컸어? 컸어? 아니 코가 굉장했는데 나. 코가 컸어요. 굉장한 편인데. 죄송합니다. 해명하겠습니다. 제 여자친구입니다. 우리 아닌 걸로 밖에서 얘기 마쳤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선생님? 아 그래요? 네. 그럼 제가 뭐가 돼요? 다시 해볼게요. 네.
대회 준 거 아닙니다.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계획을 했는데 그 뒤로 생각을 안 해서 아니 나 나가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야 그래가지고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내가 긴가민가했단 말이야. 여프님이세요? 근데 아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스크 내려가지고 아니세요? 근데 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? 아 그럼 그럼 왜 그러시는 거야? 근데 갑자기 병을 딱 치네. 김재원이 신났어. 이분이 이제 유튜브 가기구나 해가지고 그럼 저희 이제 어떻게 하죠? 돼지가 말 안 해줬어요. 그 와중에 궁금한 게 저 문 계속 앞에 서 있었던 게 유튜브 하기 때문이야? 아니야 긴가민가 해가지고 누군지 모르니까. 네, 이 형이 오늘 내가 9시까지 간다는데 헬스장 갔다 오겠대. 아니, 그게 아니고 오늘 일단 9시에 온다길래 우리 운동 끝나고 9시 20분쯤 왔어. 네. 그 샤워하고 나 오늘 아는 사람이 생일이라서 얼굴만 보고 오겠다. 그래서 은별이 같이 왔었으니까 집 데려다 주고 그 김에 이제 아는 분 생일 파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잠깐 10분 정도만 인사드리고 나와가지고 요 와서 이제 방송을 시작한 거야. 근데 어쩐지 이상하게 뭐 사전 상의도 없이 급하게 방송을 키더라고. 아 왜냐면 제가 죽을 것 같아. 일단 앉읍시다. 네 이게 가능한 게 형밖에 없었어. 왜? 내 근처에 이제 3인 이상 가능한 지역에 사는 게 형밖에 없었어. 약간 여자친구라고 하고 여자친구? 같은... 아니 그것도 있어요. 사생활이 더럽지 않은 사람인데 혜연이 형이 저 퇴폐가 쩌는 사람인데 아니, 머리 기르고 나서부터 퇴폐임이 쩐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가장 안전한 남자 스트리머라고 저희가 아니, 네 혜연이 형이 약간 누가 봐도 여자친구가 없을 것 같은 스트리머라서 내가? 응 아닌데? 봐봐요 저 이게 퇴폐임이 쩔지 않습니까 눈 기르고 나서부터 여자친구 논란이 나 알다시피 남의 여자친구 팬 컨텐츠 많이 했어요. 컨텐츠라고 해? 나는 망상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. 나 밖에서 이러고 있길래 나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뭔가 눈이 미역 이쁜 거야. 그래서 나도 모르는 연애가 시작되고 있는 건가?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. 약간 이 세계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. 이 세계에서 오는 평행 세계에서 오는 그런 거 있잖아. 사고 어떤 사건 때문에 함께 동고동락해서 추억을 쌓았던 여자친구가 그 자기 기억에 말소가 된 거야 세상에. 찐따! 찐따입니다! 저자는 찐따입니다! 저자는 찐따입니다! 얘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옆에서. 진짜 누구야? 진짜 여자친구야 해가지고 나는 멍청하게 얘는 진짜 모르는 거지. 그럼 이 사람은 근데 이제 뭐해? 둘이 원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없어! 비밀 아니, 나는 이것도 처음이야. 비밀로 아니 다 함께 즐겨보아요 하길래 아 선택지가 다 있구나 하고 그냥 난입해가지고 개꿀밤면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우린 주작을 안 하기 위해서 얘 형한테 비밀로 했어요. 그래서 두 시간 동안 있었어요. 두 시간 동안 저기 숨어있는데 고양이 두 마리가 계속 쳐다보고 유독 오늘 고양이들이 저기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? 아니 원래 저기 자주 가는 곳이거든. 아 당이다. 어, 아니 나 오늘 운동하고 펌핑했으니까 거울보면서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야. 아니 그니까 봤는데 어? 잘 모르겠어. 이런 님이 옷을 여기 썼다면서 나 방에서 보고 있었는데 카메라 다 찍혀가지고. 아 그래요? 굉장하지 않나요? 아니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대단했어요 저는. 맞아요 코가 대단했습니다 역시. 확실한 건 코가 더 커. 근데 너가 더 커 여기서. 나 이 형 진짜 옷 벗겨다니는데? 기분 옆에서? 딱히 뭐 내가 내 집에 샤워하고 수건으로 몸 닦겠다는데 내가 왜 눈치를 봐. 김미래 아 진짜 작가님 뭐하시는 거예요? 하더니 아까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어. 나였어 그게? 아니 뭐 기분 별이었어. 아니 그래서 오늘 뭐라고 촬영을 듣고 왔어요? 본인에게 받은 행동 지령은 뭐였는데? 이 형이 자꾸 내 집에 들어온다. 한번 이 형은 좀 호되게 혼나야 된다. 주변에 있는 여스가 김은별, 이다명, 악녀. 좀 그게 나밖에 없는 거예요. 나한테 갑자기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대신 조건을 달고 왔어요. 제가 페라리 탈 수 있다고 해가지고. 그 조건을 몇 대? 네, 제가 지금 예. 면허를 기능까지 땄어요. 이게 아, 본인이 본다고? 합법적으로 운전이 됩니다. 합법적으로 근데 내 페라리를 본다는 얘기예요? 내가 수락했어. 네, 얘가 수락했어요. 뭔 소리지? 네, 괜찮죠? 차 조금 기스 날 수도 있는데 괜찮죠? 뭘 해야 되는 거지? 일단 페라리를 폐차시켜야지. 페라리 타는 것도 아니고 폐차를 시키러 왔다고?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태워줘야 되는 거야? 아니 그래서 이제 뭐 할 건지 한번 얘기를 좀 해봐. 원래 평소 방송하시던데 우리 아무것도 상관 안 쓸게. 그냥 여기서 방송해. 난 수금을 해. 그게 있나요? 하루 수금 이 정도 달성하면 끝. 나 아까 150만 받았어. 시작하자마자 150만 받아서 오늘 달성했어. 달성했어요? 깼어. 근데 그게 내 축하 기념으로 쏜 거야. 근데 왜 나보다 잘 벌지? 과장 빼고 진짜 현다운 나 진짜. 와 나 아침에 아오니 왜 하고 있었냐? 아오니 하면서 히로시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고 아오니가 쫓아오고 있어. 3천원 벌었어.
아니 그럼 아까 우리 컨텐츠 기획했던 거는 뭐 어떻게 갈래? 그럴까? 그러자 말해도 되는 거야? 방송에서? 어, 아니 아니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밀린 건 빠르게 보고 그런 거 넘어갑시다. 개호락은 안 받네 이 사람들이. 자 섹스. 아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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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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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잡아지기도 하죠 몰랐는데 미안해 미안해요. 아니 얘가 내 마음 골수 팬인데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미안해요. 미안해. 아니 얘는 일상이야. 아니, 심지어 어떻게 보냈는데 아니 얘 일상이야. 얘는 하루에 이거 다섯 번씩 며칠 안에 만드는 거죠. 아니 풀자마자 날 줄 몰랐어. 제레니니? 나 지금 누구야? 와나나. 와나나님 방송 중에 죄송한데요. 혹시 고릴라 분 좀 끼워주세요. 어? 우리에게 미션이 생긴 것 같아. 어, 너 원래 하려고 했잖아. 내가 최근에 은별이 방송하는데 방송을 보통 10시, 11시에 켜야 되는데 어느 날 피곤해서 눈 뜨니까 1시인 거야 새벽. 방송을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. 그래서 아 유튜브 가기라도 뽑을까 하고 보니까 은별이가 방송하고 있대. 일어나자마자 무지성으로 글로 갔어. 그리고 거기서 뒤에서 핸드폰 방송을 켰어. 근데 그날 방송이 잘 됐어. 아 그래? 그래서 그때 그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오늘 자고 있다고 하길래 아 물론 이제 방송이라서 뭐 상관없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딱 4인까지 되거든요 첫 안에. 아 그쵸 그쵸. 지금 3명이 됐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밥 먹을래? 배고프세요? 나도 아까 나 오늘 먹은 게 별로 없어. 그러면은 자리를 좀 옮기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차가 있으니까 차에서 키면서 얘기 좀 하고 가자. 오케이. 곧 키겠습니다. 예. 잠시 후. 아 지금 저희 출발하고 있고요. 출발했어요. 하고 있는 게 아니라. 하고 있는 중이고요. 그리고 거기서 먹을 고기가 있어요. 아 그게 고기 없어요? 예. 냄새 맡아보세요. 아 고기는 나네. 그 생일 파티 자리에서 가져왔어요. 거기 어차피 인원지원대회 맞지도 않아가지고 가족 단위로 3명 있길래 그중 한 분이 제 팬이라고 요리하신 분이 이렇게 또 쏴주시더라고. 이 북컨셉은 플랑크톤을 잡으러 가는 둥이 징징이 다람이인가요? 뭐 대충 비슷해서 전 징징이 아니에요. 근데 그리 징징이 일단 누군지 알겠고 나는 일단 아니고 아 둥이 둥이도 누군지 알겠고 아 다람이 감사합니다. 어 퍼즌처럼 맞춰지네 신기하게. 의외로 잘 맞아서 열받네. 맞아지네. 나만 생각했을 때 누구지 했는데 나만 생각하니까 바로 알겠다. 의외로 잘 맞아서 열받네. 여기 어디야 집 어디야? 어 여기로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? 어? 어? 여기로 떠 있는데? 요 건물입니다. 쌤. 뭘 부르신 거예요? 주차권. 어 멋있어. 오 멋있어. 자 지금부터는 주소 노출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캠을 조금 제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평생이 지난 후. 여기가 어디요? 들어갈까? 우리 깨우지 말고 뒤에서 조용히 밥을 먹도록 하죠. 아 뭐해 오빠? 보고 배우라 지금 돼. 뭘 보고 배우라는 건데? 혹시 저랑 정신이 있어? 저 싫어요.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 스키떼 도래다께 주요 이요사 그때